앱 설치와 사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설치해 볼까요? 설치가 되었다면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앱을 실행해 볼게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네요. 왼쪽 상단의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국 소고기 등급 체계와 분할 방법, 한우 세분화 부위별 특징 및 이용 방법을 클릭해 볼게요. 하단에는 발골 영상이 제공되어 등심과 갈비 부위의 영상을 볼게요. 그래서 등심과 갈비, 그 다음에 제비추리, 안창, 토식, 발골 들어가겠습니다. 임치호 미트 마스터님께서 발골 영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부위별로 분할을 하고 정형을 합니다. 세로로 보기 불편하실 땐 가로로 보실 수 있어요. 임치호 미트 마스터님께서 발골 영상을 보여주고 앞다리 계세요. 앞다리 발골하겠습니다. 먼저 앞다리 거쳐서 저 선을 긋고 저기 양지 그리고 등심 라인 그리고 이번엔 채끝 발골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T본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 우측으로, 자, 지금 저기서 정면에서 보죠. 자세에서 좀 작품을 좀 고퀄리티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부위별 활용 방안 중 국거리와 전골 요리를 살펴볼게요. 국이나 전골도 다양한 부위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예요. 정육점에 가서도 어떤 부위를 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부위별 요리 정보가 있어서 요리를 하는 이들에겐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